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원수 갚는 방법,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보내시면서 막힌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참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정말 생겨졌을 때 그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화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참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면 담이 쌓여지고 그리고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분명히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바로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을 준 사람들인데 여전히 그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안 좋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니느웨를 멸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요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사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3절로 4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는 거예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러니까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은 곧 사실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자가 되고 그렇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불편한 소리 듣고 내가 조금 무심한 당해도 뭔가 모르게 아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조그만 이 불편한 일 때문에 금방 담을 쌓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부분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체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인간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겨지면 예수님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오직 보이는 건 원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 막힌 담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령 이런 복수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 마음에 불타올라서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법정 소송을 하고 정말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리스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가정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 뒤틀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결국 자신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해결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원수에 대해서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동해 보복법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 눈 맞았어? 오른편이야? 왼편이야? 오른편. 그래, 너도 똑같이 오른편을 쳐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복수 심리를 이 말씀만 읽으면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너도 풀어라. 너도 아주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복수하고 살면 네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법의 기본 정신은 복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자비한 이 사적인 복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멋대로 복수하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를 약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마태복음 5장 38절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원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생겨지면 벌써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반응하는데요. 내 자신이 벌써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고 우선 싫은데요. 우선 담이 쌓여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 보면은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아니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뭐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이 마음 가운데 이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폭발 직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해결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돈을 잔뜩 빌려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그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정말 속이 터지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붙들고 욕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속이 풀리질 않죠. 그래서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를 쓴 겁니다. 해결사.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각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된 거예요.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리고 자기도 원치 않냐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인생이 될 줄이야 몰랐어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나도 모르게 원치 않냐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힌담이 생겨질 수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2014년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해결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정말 내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도 모르게 생겨진 이 원수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갖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이대로만 순종하시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서 원수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나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축복기도로 갚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기도로 갚자. 네, 소리가 적은 거 보면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축복기도로 갚자.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세상 수준은 이 참는 거죠. 참는 거. 이거 굉장한 수준입니다, 사실. 내가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다. 이것은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면 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라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욕을 받을 때 욕하고 악을 악으로 이런 식으로 갚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지 압니까? 전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열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귀한 몸 병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와서 말을 하는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욥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너무너무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에 되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박한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막 공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욥기서를 읽으면요 정말 헷갈려요. 그렇게 욥이 공박을 받는 동안에 욥의 마음에는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는 이 친구들에 대한 미움, 증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풀게 하셨어요. 왜냐? 만일 그 문제를 풀지 않고 회복시켜 보세요.
결국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그리고 결국 그 마음 가운데의 미움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이 욥기서 4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편 35편 12절로 13절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한테 해코지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오히려 병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불편한 인간관계 가운데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무역을 한다고 아예 집을 나가면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그만 가게를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친구들 만나면 계속 남편 욕을 하는 거죠. 그 인간, 그 인간, 그게 무슨 남편이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14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남편을 너무 저주를 하는데 결국 자기 생활에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정말 건강하게 해 주시고 꼭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남편에게 읽어보니까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한 것 같아. 정말 무책임한 이 남편을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위해서 더 간절히 축복했답니다. 그 축복했더니 두 번째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여보, 생활비를 보내주겠소.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살길 바라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더 열심히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편지가 왔는데 여보,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어. 그래서 이제 당신의 좋은 남편이 되겠어.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축복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심령도, 그 영혼도, 그 환경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불편한 사람,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위해 사랑으로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으로 갚자. 20절 말씀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건 뭐예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이 생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나. 원수가 길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 돌봐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 실천하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냐? 이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데 첫째는 대항하지 않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요. 두 번째는 더 주라는 거예요. 더 달라면 더 주라는 것입니다. 40절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수준을 요구하는 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은 투자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너 원수까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좀 참아보지 않겠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예 좀 더 줄 수 있지? 줄 수 있지 않겠니? 주면 안 되겠니? 또 원수까지라도 한번 축복기도 해볼 수 없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상급생인 3학년짜리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급히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13시간이 넘게 가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떤 생각만 나느냐? 그 학교 기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들 죽인 그 녀석 아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막 이 미움과 증오에 그냥 가득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나 긴 시간이든 그 여행이, 그 비행 시간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안절부절하면서 가다가 눈을 감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암흑의 집사야 너 용서해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내서 선처를 구하는 그 아이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그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보냈고 그러면서 참 그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만일 이분이 계속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보복하고자 하는 그 본능의 심리대로 액션을 취했다면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런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떤 원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사랑으로 갚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정한 승리는 사랑을 실천한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바로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가운데 지금 혐의진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축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위해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갚자.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악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악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사탄이 문제지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악에게 지지 말아야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절대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으로 간다는 뜻은 화해를 청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응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억울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으로 갚는다는 것은 이 땅에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바로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가 정말 추모의 물결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례식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의 전직, 현직 정상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장례식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넬슨 만델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 그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상당히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정치가 되어졌을 때 이 잔혹한 탄압과 이 차별에 맞서서 그는 변호사로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항거하다가 그가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로벤섬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감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투옥되었습니다. 자신의 40대에 들어가서 70대에 나왔으니까요. 참 긴 세월을 그곳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흑인들은 이제 잃어버린 27년이 분노와 증오 그리고 복수심으로 이제 쏟아낼 것을 어떤 면에서는 기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만델라가 선택한 것은 용서와 관용과 화해였습니다. 그의 통치를 통해서 300년 동안 인종차별의 깊은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로 이어질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알았다. 내 안의 비통함과 증오를 뒤에 남겨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만일 자신이 정말 이를 갈면서 그 통치자들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용서와 관용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흑백이 화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그 나라는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고, 참으로 그의 삶 자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진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이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화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불편한 사람이 주의 종입니까? 그 불편한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까? 그 불편한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친구입니까?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화해하시고 다 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성경대로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사랑으로 갚고 선으로 갚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